저는 고등학교 때 밥을 안 먹고 공부했어요. 시험 기간에는 17시간, 18시간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고 공부하면서도 공부하고. 안녕하세요. 정보과 공부하고 있는 임유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1학년 새내기 과정학부 강지후라고 합니다. 유민이 1년 선배고요. 조기 졸업해서 아직도 나이는 고등학생이에요. 나는 카이스트를 가고 싶고 없고 꿈을 이뤘지. 나는 AI 분야 쪽으로 창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고 내가 원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보고 싶어. 뭐를 이루고 싶어?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일단 나도 지금은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뭐 이런 좋은 대학을 노리고 있고 나중에 웹개발자 쪽으로 개발자. 초등학교 때는 별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다이를 받았었고 공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상위권이었다. 과학과 안에서도 이제 뭐 정규 10등 그냥 계속 드셨던 거고 진짜 엄청난. 아, 아주 좋아. 필수 좋아. 좋아. 너는 초중고 때 성적 어땠어? 일단 초등학교 때는 똑같이 막 학원 같은 거 안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좀 했었는데 수학, 과학 쪽 분야는 그래도 계속 받으려고 했고 그렇게 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팍! 좋은 쪽으로 빵 터진 게 아니라 이제 10부터 1까지가 있으면 그 아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아래 생태계가 조성돼야지 위에 친구들도 활약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별명이 따로 있진 않았고 내가 별명이었어. 강지후라는 별명.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유민이가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면 강지후냐? 야 오늘 야 유민이 지후메 탄데? 약간 이런 느낌? 이거 팩트예요. 이거 진짜 팩트. 이게 네임드는 자연스럽게 대명사가 되는 그런 법칙이 있어서 반에서는 관종이었지. 발표를 할 기회라던가 공연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그런 게 있었으면 빠짐없이 다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대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부를 하고 있었어. 약간 나대고 공부하고 나대고 공부하고. 아 되려 좀 만져봤던 것 같아요. 너는 계산되게 잘한다 이런 소리 못 들어봤던 것 같고 과학고를 간다고? 약간 그런 질문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9구단을 6학년 때까지 못 외웠거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7 곱하기 9를 계산한다 그러면 그냥 7을 9번 더하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 약간 맞는 게 저도 9구단 못 외웠었어요. 근데 나눗셈도 못 했어요. 이거 그냥 이걸 몇 개 들어가는지 그거 세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그러면 거에서 한 게 거의 외운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한 빠르기로. 시험 기간에는 17시간, 18시간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하고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고 공부하면서도 공부하고 진짜 완전 절박했으니까. 저는 반대로 약간 집중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그냥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게 집중이 안 된다 그럼 바로 넘어가고 공부하고 안 된다 넘어가고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럼 인생에서 공부를 제일 못했을 때가 언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냥 문제집 한 3, 4장? 페이지 정도? 그걸 하루에 끝내기로 하고. 근데 생각보다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닌가? 그죠? 아, 뭐야 머리가 좋아. 중학교는 쉽지 않아요. 중학교는 쉽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은 문제 잘 풀 수 있을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문제 하나가 있으면은 그거를 한 3, 4가지 방법으로 풀어봐요. 그 다음에 걔네를 다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약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해보지 않고도 바로 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간단하게는 기억 니은 디귿 부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거를 먼저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밥을 안 먹고 공부했어요. 점심밥을 안 먹고 하루에 두 끼만 먹고 공부했는데 이게 진짜 강력한 공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급식실 안 가고 혼자서 교실에서 한 시간 동안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그게 첫 번째 좋은 점이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이 점심 먹고 나면 우리 교실 되게 졸리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들고 안 졸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 지우야 배고파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요. 배고픔에 익숙해졌어요. 라고 불쌍해하시고 그랬었죠.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 얘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와 난 안 되겠구나. 진짜 힘든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굉장하고 정말 절박하다면 시도해볼 만한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신? 4-5시간 정도.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알면 즐거움. 새로운 걸 알게 되면 너무 막 신나고 재밌지 않나요? 그런 즐거움이 있고 이쯤부터는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승부욕이죠. 진짜 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시험도 하나의 승부고 질 수 없다.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제가 100점을 맞으면 100점 있는 시험이고 100점 못 맞으면 100점 남는 시험. 와, 이거 유민이랑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어우 지금 굉장히 대단한 얘기가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되게 크릴 새우보다도 작은 그런 개체가 돼버렸는데 이쪽에서 한 17시간, 10몇 시간 막 쫙 공부했으면 저 한 15시간, 한 5시간 아이 정도? 짧게 많이 했네. 네. 지훈님 혹시 게임 같은 거 한 적 있어? 막 해창들이 막 근손실 온다고 막 되게 예민하잖아요. 저도 해창은 아니지만 공창이기 때문에 순 공부 시간 감소로 인한 공손실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게임이 방해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 딱 붙여봤습니다. 혹시 슬럼프가 온 적 있어요? 네, 있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막 시험을 되게 망쳤거든요. 3, 40등까지 떨어진 과목도 있었고 제가 막 시험 기간 때는 거의 막 하루에 30분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시험 시간 때 깜빡 졸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선생님이랑 성적 상담을 하면서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울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는데 잘생겼는데? 그래서 아 그때 딱 셀카를 찍고 제가 지금 그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제가 졸업 앨범에서 뒀습니다. 힘들다고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날 울고 울면서 계속 그때부터 다시 때는 네. 어떻게 쉬었어요? 쉬지 않고 다녀오지 않았나. 그래서 많이 건강도 나빠지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이게 2년 만에 끝나가지고 1년 더 있었으면은 약간 못 버티고 쓰러졌을 것 같아. 근데 아 조기 졸업 한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수업 듣다가 쓰러지고 쓰러진 적 있어? 그러니까 잠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면은 수업 끝나요. 초등학교 때 어쩌다가 약간 2차식 형태로 나오는 방정식이 있었는데 2차 방정식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안 배웠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해가지고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근의 공식의 원리였던 거고. 그럼 다시 그럼 중2 때 마주했을 때 느낌. 이제 왔니? 융이도 본인이 머리 좋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방금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과학고 칼스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 지능 분포는 연속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있고 저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위대한 천재들 막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라서. 근데 커트라인을 아무리 관대하게 줘도 저는 천재라고 보기는 아직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든 적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남들은? 이런 생각들. 이건 다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나? 있잖아요. 솔직히 있긴 하죠. 왜 있긴 합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수학시험을 처음으로 봤거든요. 시험 범위가 51부터 100까지의 수를 배우고 그거에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거였는데 65와 60의 차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차라는 말을 수업시간 때 안 배웠거든요. 차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차는 빼기야 라는 거예요. 빼기 이건데 65에서 60을 빼면은 5가 나오고 60에서 65를 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5랑 5를 둘 다 적어줘야지 완벽한 정답인 건데 보기에는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어서. 근데 그때는 아직 8살이었으니까 찍기라는 스킬을 터득하기 전이라서 그거를 다 빈칸으로 냈던 것 같아요. 이건 영화에 나올 법한. 그니까요. 다른 것도 다 잘하시네. 저는 언어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다양한 언어 공부해봤었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시언어, C++,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도 언어로 쳐주세요. 근데 과학고에는 똑똑한 친구들 많기 때문에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어요. 그냥 길바닥에 이 말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과학고 입시를 준비할 때 만약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삶을 살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과학고에 가서 멋진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큰 꿈을 품고 과학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문신 내 세계를 친구들이 공부하기 싫다는 게 약간 세뇌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공부하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로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로 공부하기 싫은가? 그러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 촬영 방송 나오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되게 혼날 것 같은데요. 진짜로 정말 관점부터 바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도 확실히 대학교 와서 많이 놀고 풀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얘기하니까 옛날에 열심히 했던 과거도 생각나고 열심히 해서 그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뜻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고 이제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인경이라고 합니다. 수시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꿈꾼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할 수 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다. 그래서 입문에서 손에 꼽는다? 전교권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